안녕하세요, 마마무입니다. 네, 저희 마마무가 KPMA에 이렇게 초대가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리고 이따가 보여드릴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가 띵곡이라고 하면 이번 윈드플라워가 아닐까. 이유가 있다면요? 네.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곡이기에 그리고 또 노래도 너무 좋고. 맞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일단은 오늘도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2019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또 저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항상 좋은 무대와 음악으로 보답하는 마마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